오늘은 류 제아오보라는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류아오보라는 사람은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며 작가이며 또 노동운동가이고 또 인권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공산정권에 반발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2009년 12월에 국가전복을 선동했다는 죄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2017년 5월에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26일에 가석방되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7년 7월 14일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1955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기린성 장춘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69년에서 1973년까지 가족과 함께 내몽골 농촌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1976년 11월에 장춘에서 장춘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건축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에서 1982년까지 길림대학교에 가서 문학부에서 중문과, 그러니까 중국문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공부하는 그런 태생이 아닌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공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길림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1982년에 베이징 사범대학 문학부에서 또 역시 중문과 중국문학과에 들어가서 중국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1984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다시 받았습니다. 1984년에서부터 1986년까지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시간 강사로서 일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시간 강사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강사는 봉급도 얼마 되지 않고 시간만 많이 보내고 아주 힘든 그러한 직업입니다. 1986년에서 1988년까지 베이징 사범대학 문학부에 다시 입학을 해서 박사 과정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예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문학 박사가 아니고 문예학 박사입니다. 좀 더 문학과 예술적인 문학에 관한 그런 특수한 학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학뿐 아니라 예술적인 문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서 중에는 거의 예술적인 그러한 작품도 문학 작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1988년에서 1988년 8월 11월에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중국 현대 문학 강사로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또 1988년 11월에서 12월에서 1989년 2월까지는 하와이 대학교에 가서 중국 철학과 중국 현대 문화, 중국 현대 정치, 또 중국어 지식인들 등을 주제로 하고 연구 수업 강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중국 문화를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1989년 3월에서 5월까지 하와이 대학교에서 개관 연구원으로서 연구 생활을 했습니다. 1989년 4월 27일 날, 4월 27일에서 6월 4일까지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급하게 중국으로 들어와서 자기도 천안문 사태에 가담을 했습니다. 1989년 6월에서 6월 6일에서 1991년 1월에까지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천안문 사태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당해가지고 형을 받았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991년 1월에서 1995년까지 베이징에서 문필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서 인권운동 또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많은 개혁주의자들에게 읽혔습니다. 1995년 5월 18일에서 1996년 1월까지 다시 체포가 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방된 후에 민주주의 운동과 문필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기는 그때 아주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2008년 12월에 중국의 반체제 학자들, 또 법률사들, 또 기자들, 신문기자들, 또 각계 인사들을 303명이 모여서 새 정당을 하나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주주의, 이 정당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해서 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헌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헌장을 08 헌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차타 08, 차타 08. 그러니까 2008년, 8년에
8년에 선포된 8년에 선포된 2008년에 선포된 선언이라고 해서 08 헌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외로 전부 보내서 해외에서도 중국어 민주주의 운동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고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 중국 체제를 반대를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것을 해외에 선전을 하고 중국 인민들을 선동한다고 하는 그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은 08 헌장의 작성의 주도자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징역 11년의 선고를 받고 2009년 12월에서 12월 11일에서부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도중에 2010년 10월 8일에 중국 중국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에 대한 공헌이 크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10년 10월 8일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본인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은 물론이고 이 사람의 가족이나 이 사람의 대리인도 이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아무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상징적으로 빈 의자를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상식 예법을 다 하고 그 이제 상장과 메달을 그 의자에 두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중국 정부가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해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반정부 시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중국 공산 정권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2017년 6월 21일에 가석박되어서 중국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 청탁하기를 외국에 가서 미국이었죠. 미국에 가서 좀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고 허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국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2017년 7월 13일 날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매장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매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을 기념하는 유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묘지에 찾아올 것이라 생각해서 화장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바다에 가서 그 재를 물에 띄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공산주의가 중국 공산주의 정권은 이처럼 참 극단적으로 참혹합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노벨 평화상 받으러도 못 가게 하고 대리인도 못 가게 하고 또 병이 들어서 외국에 가서 치료해서 병이 낫게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출국을 금지를 시키고 죽은 다음에도 화장해서 재를 바다에 띄우기로 하고 미국 민주주의와 비교를 하면 참으로 천지지 차입니다. 미국도 지금은 트럼프가 들어서서 조금 가혹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정부에서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 국경을 넘어오다가 그러니까 물론 걸어오는 거죠. 걸어오다가 한참 걸어와야 되니까 걸어오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중간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국경을 비밀리에 뚫고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이 우물을 파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서 씁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와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계속 와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도주의와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은 참으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